안녕하세요. 유하 유하. 안녕하세요. 하루 식물 관찰의 김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하루 식물 관찰 소개 대상은요, 바로 유칼립투스 블랙잭입니다. 이 아이는 가장 많이 팔린 식물이기도 하고요, 작년 2019년에. 그리고 가장 많이 초록별로 간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사랑을 받지만 키우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아이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관찰한 이 아이, 그리고 잘 키우는 방법,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두 번의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유칼립투스 블랙잭을 사람들이 많이 들이시는 이유가, 유칼립투스 블랙잭이 가장 향기가 많이 나는 종이라고 해요. 유칼립투스 아이 중에서 이 향기는 비염에 좋다 그래서 많이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이 이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키워볼까? 라고 하시면서 키우는 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죽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비염이 있으니 실내에 이 아이를 두면 공기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연스러운 이 향기가 나오면서 내 코가 뻥 뚫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살짝 비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를 막 즙을 짜서 막 으깨갖고 코에다가 갖다 대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엄청나게 특별한 효과를 보진 못할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좀 어느 정도 중품? 대품 정도로 키우셨다면, 이 어느 잎사귀 한 부분을 자르는 게 아깝지 않으시다면 이거를 잘라가지고 으깨서 이렇게 붙이신다든가 뭐 이렇게 달아두신다든가 하신다면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이 아이 자체만으로 향기가 잘 나진 않습니다. 이 블랙잭 아이라는 아이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식물은 실내에서 키웠을 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아이예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피나타 라벤더와 비슷한데요, 햇빛을 좋아하고 직광, 아주 그냥 직사광선, 그냥 반양지도 아니고 그냥 살짝 비춘 햇빛도 아니고 진짜 직사광선을 좋아합니다. 그것마저도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직사광선을 좋아하고, 통풍을 또 바람이 또 얼마나 잘 되는 걸 또 좋아하는지, 바람도 좋아하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합니다. 이 아이의 특성,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식물을 잘 키우시려면 원산지,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쪽 고향의 기후가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만 알면, 그것만 맞춰주시려고 노력하신다면 아마 70% 80% 성공하신 거예요. 안 죽이실 거예요. 초록별로 가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호주입니다. 호주의 날씨는 뜨거울 때는 엄청 뜨겁고, 그렇다고 막 또 뭐 영하 뭐 20도 20도로 떨어지진 않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적도의 날씨예요. 적도랑 가까워서 햇볕이 엄청 세요. 이 적도의 햇볕은 단순히 기온만 높은 게 아니라 지구랑 가깝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가 여기 있고 이 적도에 햇빛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조량 직사광선, 한국의 직사광선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주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어떤 식물들은 직사광선에 노출됐을 때 이제 잎이 타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지만 유칼립투스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햇빛에 두셔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꼭 집안에서 키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저녁에 들여오세요. 햇빛이 많은 베란다나 이런 곳에다 두시고, 밖에다 두셨다가 저녁이 되시면 들여오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물을 좋아한다고 했죠? 물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배수가 잘 된 토양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통풍?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을 아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아이는 이제
흙에 있는 물을 빨리 끌어다 써요. 그래서 그 흙에 있는 물을 빨리 끌어다 쓰는데 그 이유는 잎사귀에서 광합성을 할 때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그 포도당을 만들 때 영양분을 만들 때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뿌리에 있는 물을 끓여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 뿌리에 있는 물이 빨리 사라지고요. 일단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이 아이들은 지금 나 밖에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온도를 좀 떨어뜨려야겠어 하면서 또 그때도 물을 써요. 이렇게 열을 식힐 때.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물이 빨리 마르는데 그런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물을 빨리 쓴다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 아이들의 뿌리의 특징이 엄청 미세한 실 같아요. 막 엄청 미세한 실 같은 솜털들 같이 이렇게 막 엄청 바글바글바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 특징은 과습에 굉장히 약합니다. 과습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썩어서 이제 화분에 있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미생물들에 의해서 썩기 때문에 이 뿌리도 같이 썩어요. 뭉들어지죠. 그럴 때는 이제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배수가 잘 되는 흙, 통풍, 완전 바람이 잘 흔들려야 돼요. 통풍, 그리고 아주 강한 햇빛, 그리고 아주 좋아하는 물, 선호량, 이것만 아시면 초록별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보시면 이렇게 목질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목질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목질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물론 가만히 냅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목질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목질화가 빨리 진행이 돼야 안정적이고 잘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 아이들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통풍도 중요하고요. 바람이 중요하고요. 또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 했잖아요. 물때를 하루라도 놓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바로 그냥 새로 성장하는 이 새순 보이시나요? 이 새순들을 그냥 싹 다 끊어버려요. 이 새순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 새순이 죽고 옆에서 새로운 새순이 올라올 때까지 물을 잘 줘야 합니다. 저도 그 두 번의 그 고난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물마름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건조한 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과습에 약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물을 좀 적게 쪄면 되겠다. 그럼 과습이 잘 안 걸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흙이 위에 흙이 살짝 말랐음에도 물을 주지 않고 완전 바싹 마를 때까지 기다렸었어요. 정말 하루 만에 그냥 새순이 그냥 싹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막 물을 줬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옆으로 새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풍성해졌지만 어쨌든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때를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두 번의 고난 중에 한 번은 이제 배수가 안 되는 흙을 썼다가 이 아이가 이제 초록불로 갈 뻔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데 과습이 왔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흙을 이제 저는 햇볕도 잘 통하고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 뒀는데 왜 과습이 왔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아이를 처음으로 이제 실내 식물로 키웠던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실내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원예용 상토와 마사토 이런 걸 사기가 좀 돈도 아깝고 귀찮고 해서 그냥 이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흙을 그냥 막 부엽도 많고 이러길래 배수도 잘 되겠네 하면서 이제 그런 흙으로 이제 이 아이를 채웠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막 또 돌로 이제 위에를 장식을 해서 막 덮고 자갈 돌로 그랬었는데 아이가 정말 일주일 만에 잘 갑자기 성장을 멈추고 약간 주춤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또 근데 다행히 이제 유칼립투스 아이가 과습에 약하다는 블로그 글도 막 읽고 이래서 설마 과습인가 하고선 이제 딱 화분을
다시 분갈이했던 화분을 이제 꺼내서 뿌리를 봤는데 와 정말 흙이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물이 꽉 차 있고 분명히 물 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 상태였다면은 얘네들 진짜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제 흙을 털고 그 흙을 이제 물로 잘 씻겨내고 뿌리를 이제 잘 살짝 말린 다음에 한 서너 시간 말리고 그 다음 이제 배수가 잘 되는 상토 마사토를 섞은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화분이 흙 위에 올려줬던 뭐 이쁜 돌들과 모래 이런 것들은 다 치워줬어요. 이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신다면 아마 초록별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유칼립투스 아예 그 주의사항은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요. 좀 약간 특이사항, 유칼립투스 블랙잭만 갖고 있는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뿌리가 진짜 미친 듯이 잘 자랍니다. 이 잘 자라는 뿌리는 막 위쪽으로도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위로도 이렇게 올라와요,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막 드러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저기 보이시죠? 얘네들이 지금 다 뿌리예요. 요것들, 얘네들. 이 뿌리가 엄청 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잎사귀도 지금 세력이 장난이 아니죠. 막 사방팔방으로 자라죠. 이 잎사귀처럼 뿌리도 사방팔방으로 막 자랍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과습에 걸리긴 쉽지만 뭐 이렇게 물리적 절단이나 뭐 분갈이를 하실 때 우리가 절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물리적 절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잘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 유칼립투스는 뿌리가 굉장히 민감해서 절대 뿌리를 자르면 안 돼요. 분갈이할 때 분갈이했던 흙도 같이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과습만 조심하신다면 잘 문제없이 키우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또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마름 현상과 과습의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 이 아이들이 물마름도 그렇고 과습도 그렇고 그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새순부터 끊어버리는데 이 새순이 끊어지면 내가 과연 이 아이를 물마름인지 과습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과습은 쉬워요. 과습은 이 흙 표면이 빨리 말라 있겠죠. 흙 표면이 말랐으니까 과습이네 하고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과습이 아니라 물마름일 땐 흙 표면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내가 만약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줬다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구나, 이 아이는 물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하시면서 물을 주시면 되시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과습이다, 내가 분명히 햇볕에 안 뒀다든가 아니면 통풍이 안 두는 곳에 뒀다든가 아니면 배수가 안 되는 흙을 썼다든가 라고 하시면 과습이에요. 물 준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뭐 흙 표면도 안 마르고 흙을 파봤을 때 뭔가 막 이렇게 축축하고 이러면 과습인데,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대처를,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물 준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애가 갑자기 새 잎이 탔네, 물마름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물을 더 주게 되면 이제 진짜 초록별 막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식물을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식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이것만 아신다면 초록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완전 풍성한 대품으로 키우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 이제 잎을 잘라서 이렇게 화분에 꽂아도, 화병에 꽂아놔도 예쁘고요. 물꽂이도 어려운 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자란다면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뿌리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칼립투스 블랙잭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꼭 이게 많이 사랑받는 식물인데 가장 많이 초록별을 간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꼭 이 우리 식물 구독자분들 꼭 모두 초록별 보내지 않고 이렇게 풍성한 대품 만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잉.